인류문화 보고인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 중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예술과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의 오랜 전통은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장화 모양의 반도 국가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맞닿아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해, 남쪽은 이오니아해, 서쪽은 티레니아해와 리구리아해로 둘러싸여 있다. 서쪽에는 사르데냐, 남쪽에는 시칠리아, 지중해에서 가장 큰 두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할 지역은 반도 가장 밑에 위치한 플리아주, 바실리카타주, 칼라브리아주와 바다 건너편 거대한 섬, 시칠리아주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곳이었으나 근대에는 북부 공업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바리가 주도인 플리아주는 이탈리아의 뒷굽을 따라 자리 잡은 곳이다. 지리적 위치로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를 잇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였으며 동양으로 통하는 문이라 불리면서 지중해의 종교, 상업적 중심지로 발달했다. 또한 지중해성 기후로 이탈리아에서 올리브가 가장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바리에는 노르만과 비잔티움 양식의 옛 건물이 많고 특히 11세기에 지어진 대성당으로 유명하다. 바리 시내에 들어서자 스베보 성이 눈에 들어온다. 노르만 왕 로저 2세에 의해 1132년쯤 지어졌으며 3면이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방어용 요새다. 잦은 침공으로 파괴와 재건축이 반복되면서 여러 주인을 맞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유물을 소유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인파를 비켜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집들과 상점들이 이어져 있다. 길에 진열된 물품들을 구경하며 끝에 이르니 성 니콜라스 바실리카가 보인다. 이곳에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이자 흔히 산타클로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니콜라 성인의 유해와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1087년 노르만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성인의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가톨릭과 동방 정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순례지이기도 하다. 성 니콜라스 바실리카는 축복을 받기 위한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해안가에 떠있던 크루즈 승객들의 방문 시간과 겹쳐진 탓에 내부는 물론 주변 하얀 대리석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성당은 높은 종탑에 비스듬히 기대어 이전의 고대 건물층 위에 세워졌으며 돌담에서 반사되는 빛이 내부를 환하게 비추어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성당에서 나와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중세의 시간을 즐겨보고 유명한 극장과 쇼핑거리가 즐비한 신도시에서 현대적인 바리의 모습도 만나본다. 바리는 오랜 역사적 도시와 현대적 도시가 잘 어우러져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여유로운 남부 이탈리아의 풍요로움이 포근하게 맞아준 하루다.